6위부터 8위까지 한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먼저 6위 단어부터 열어볼까요? 쾅쾅쾅쾅쾅쾅쾅 쾅이 몇 개입니까? 아, 이 소리 하나하나당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제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영상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좁은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7대를 들이받았고 아파트 밖에 있는 외벽까지 들이받았습니다. 단순히 네. 봤을 때는 뭐야 범퍼카도 아니고 저게 음주운전이야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면서요. 네, 마지막에 확인하니까 저 가해자,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했던 그 사람은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 저 차량을 파손했던 사람의 주장은 악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라고 하는데 나이도 좀 지긋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저런 상황에서 물론 사람이 당황하면 악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 저 정도 상황이면 앞으로는 그냥 제 개인적인 아주 소박한 생각입니다. 좀 운전하시는 거 조금 지양하셨으면 어떨까. 아니, 뭐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저런 상황에서 운전하시면 다행히 물적 사고만 나서 다행이지 인적 사고도 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저기 누구라도 있었다면 예. 진짜 제가 그건 너무 너무 힘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80대 운전자였습니다. 엑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라고 하는데 앞서 현장음 들으셨겠지만 지켜보던 아파트 주민들 꽤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7월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 유사한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사고를 났거든요. 그 순간 찰나였었기 때문에 그 뭐 불과 몇 초? 저 좁은 골목길을 꽤 속력 있게 달려왔기 때문에 네, 승재환 의원님. 지난 7월에 마찬가지입니다. 80대 운전자가 영업직이던 식당을 들이받았는데 당시에도 운전 조작 미숙이었다. 사실 수년 전에 노인들이 좀 그 노인분들이 면허를 좀 반납하면 어떠냐라는 캠페인 비슷한 것도 있었어요. 사실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좀 논의는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저는 뭐 논의가 좀 필요하고 이거는 사실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르신들의 입장에 그 어르신들의 판단은 당신이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예. 자동차라는 게 운전을 잘하면 우리에게 편리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 운전 조작의 미숙이라든가 특히 악셀을 브레이크로 잘못 알았을 때 그로 인해서 인사사고가 나면 훨씬 더 심각한 상태가 발생하거든요. 사실 그게 나이가 지긋하기 때문에 운전 조작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을 때 봐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인 공론도 필요하고 이 공론에는 그 어르신들에게 운전면허를 박탈했을 때 뭔가 운전하고 사고 냈을 때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운전면허를 반납했을 때 국가가 적극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저는 보너스 같은 거 좀 줬으면 좋겠어요. 운전 안 하시고 지하철 타시면 더 좋은 지하철 쿠폰을 주시고 그다음에 택시를 타신다면 조금 그 택시비를 할인해 줄 수 있는 예. 국가가 적극적으로 운전면허 반납을 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만들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 저 영상은 보면 볼수록 위험천만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